유형 6번, 203번을 보이세요? 괜찮아, 그냥 냅둬. 뭐 많이 없어요? 아니, 바닥은 냅둬. 발만 건들지 말고. 자, 알아서 마른다니까. 주급수가 모두 수렴하고요. 여기서 일단 여기서 중요해.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가는데 AN이 수렴한다라고 얘는 알파라고 쓸수 있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로 가는 급수가 BN이 그럼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베타라고 가정해서 문제를 풀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요. 이 조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주면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얘를 알파, 베타라고 가정하고 이 식을 나눠서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럼 시그마 n이 무한대로 가고 얘가 2an 플러스 bn 이 자체를요 나눠서 이렇게 쓸수 있죠. 이렇게 쓸수 있잖아. 그래서 얘는 2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쓸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렴했다고 줬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나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10이다. 이렇게 쓰고요. 또 얘는 이렇게 이대로 된 식이 얘도 나눠줘. 시그마 3an 그래서 n은 1부터 무한대로 가고 여기가 2n 시그마 또 무한대로 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가 3알파 플러스 2베타 이렇게 쓸수 있다. 그래서 얘가 34. 그럼 연립해서 그냥 풀면 돼요. 연립해서 풀면 됩니다. 연립하면 뭐 4알파 플러스 2베타는 20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얘는 뭐 빼. 빼면 마이너스 알파는 마이너스 플러스 1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13 알파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나오고요. 알파가 마이너스 13이면 베타는 어떻게 되겠어요? 베타는 36.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시그마 AN 마이너스 BN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36 그래서 마이너스 49. 이렇게 연립 방정식으로 풀수 있는 건 초기 조건이 수렴한다라고 줬기 때문에 식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그래서 이렇게 주어질 때와 주어지지 않을 때 차이가 크다라는 것도.